주님께서 축복하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함으로 내 삶엔 넘치는 공급과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승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4월 28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교회의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전히 강력하고 위대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저는 그들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악한 계획들에 휩싸일 것이라 생각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교회는 비방하는 사람들과 핍박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대적들과 원수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분명 그들의 역사를 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직 교회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때 교회를 억압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버텨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나 무리가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힘을 잃고 역사로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된 상상입니다.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의 수수께끼 같은 꿈의 해석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따르면 정금으로 된 머리로 시작하여 은, 동, 철 그리고 진흙과 섞인 철로 된 형상은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파괴됩니다. 다니엘 2장 44절은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 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사람이 지은 모든 왕국을 멸하고 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성경은 그 왕국이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결코 다른 사람의 지배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히브리서 7장 15절 16절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고 교회를 생각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 사역자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몸의 한 지체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한 새 사람.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간사한 계략으로 교회를 궁지에 몰아넣고자 대단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상 이 땅에서 그들이 의도하고 이루고자 하는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하나의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고 교회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견고하게 세상의 빛으로 서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서, 신랑으로서,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전 세계에 각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들과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믿는 자들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담대한 승리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초자연적인 지혜로 이 땅의 상황들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평강과 초자연적인 사랑 가운데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이해하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 가운데 걷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계시와 인도와 능력 가운데 걷는 성령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결코 만지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 영광의 교회로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평강과 사랑의 사람으로, 지혜와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위협과 교회를 향한 핍박과 교회를 향한 불이익과 제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마지막까지 서 있게 될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끝까지 승리자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말씀을 따라 인식하며 고백하십시오. 결국 나는 승리자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나는 승리를 간증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점점 더 강해지며 영광 가운데 행진하고 있음을 알기에 기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당신의 진리에 대한 계시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점점 더 강해지며 영광 가운데 행진하고 있음을 알기에 기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당신의 진리에 대한 계시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